잘 들리고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시죠? 저번 주선 넘었다 그래갖고, 예, 휴방 반납하고 왔습니다. 그저 안녕? 어서와. 안녕? 머리 감고 왔어. 라이프 역시 방송을 해? 차라리 방송을 하지 말고 팝송을 해야. 아, 닥쳐. 말이 많노. 형님 반갑습니다. 오늘 춥진 않으셨습니까? 안 추워. 아, 바이크 타고 왔어. 월미도에서 누가 나 봤다고 카페에 글 올렸더만. 팩트는 나는, 확실하게 얘기를 해. 대댓글 달았어. 월미도 갔다 왔다고. 잠깐 타고 왔어. 바람 쐴 겸. 동네발이. 어제 방송 안 해서 오히려 좋았다고? 똥 어떻게 닦았어? 말렸어? 재미없어. 이렇게 재미없는 소리를 해, 맹금류야. 응? 참신한 소리 좀 해봐라. 약간 대하스러워서 그러는데 왜 내가 도네이션 쏠 때. 아유, 조용해. 너무 길어. 사전에 찾아놨게. 너무 길어, 너무 길어. 오늘 날거 없는데 내가 갈까? 네가 왜 와? 네가 누군디? 아, 나 수분크림 안 발랐다. 아우, 내 수분크림 바르는 거왜 귀찮냐? 기웃기웃 윤순아 100개 100개씩 쏘면 스킵 안 하지. 아, 당연하지. 당연하지. 100개 쏘면 스킵 안 하지. 당연한 거 아니야? 너무 길어, 너무. 세줄 이상 하니까 너무 길더라고. 채원이 어서 오고. 크로마키 뒤에 냉장고가 있어갖고 야, 나 진짜 상관없어. 차단했냐? 나 아직 20개 남았는데. 뭔 차단? 뭘 차단했다는 거야? 말 길게 하지 말고 빨리 내가 알아듣게 얘기해봐. 월미도 갔다 왔는데 월미도는 확실히 이 사람 구경하기 좋긴 하더라. 어우, 뭐 이렇게 저녁에 사람들이 그래도 많은지. 잘 부탁드립니다. 어서 와. 예쁜 사람 존나 많아, 진짜. 인천에 이렇게 미인이 많은지 몰랐어.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인천 사람들인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단톡에 이제 할리타는 애가 한명 있어. 걔랑 글마랑 둘이서 그냥 여기 가까운 하이테이블 거기 카페 갔다가 월미도 갔는데, 긴 원피스 베이지색 종아리까지 내려오는 긴 원피스 딱 달라붙는 거. 근데 약간 신도시 룩 같진 않은데, 아, 몸매 존나 좋더라고. 거기다 이제 가방, 이거 다 고객님. 조그만 이제 명품 가방 딱 이렇게 메고 있으면은 미실 완성이지. 젊은데 그렇게 입었더라. 왜 얼굴에 뭘 바르고 면도를 하지? 그냥 생에서 하면은 좀 따가워요, 누나.
통화 한번 했으니까 그래 누나라고 할게요. 나비 누나. 그 일본 할아버지만 그냥 음흉하게 쳐다봤냐고. 아이 뭔 소리야. 저는 여자를 보는 눈빛을 음흉하게 보지 않습니다. 아니 저번에 아니 방송에서 통화했잖아. 형 오늘 목소리가 좀 역겹다. 왜? 내 목소리 졸라 좋은데? 나 목소리 좋기로 유명한 사람인데 목소리가 역겹다니. 그래 니네가 주영스테 얘기했으니까 하는 말인데 나 그 통화할 때 목소리 들었어? 어? 통화한 거 어딨냐? 코트 목소리 지금 나올라나? 아이 나온다. 누가 저기 그거 저 남겨놨더라. 브이오디로. 어 그거 존나 웃겼어. 소리 끌게요. 아니야 끄지 말고 들어봐. 어떻게 하냐고요? 전화해볼까요? 들어봐. 코트 여친 시점이야. 아 여친 시점 고막. 여보세요? 오빠 방송 중인데. 아니 방송? 네. 아 지린다. 거의 이병헌? 잘 잤어? 네 오빠. 왜 존댓말해? 아 오빠 도시락 싸갖고 왔거든요. 도시락? 응. 어디니? 이제 여기 앞에 신호인데 주차하고 띵동할게요. 알았어. 주영이 진짜 꼬꼬맹이 같고 챙겨주고 싶지 않냐? 어휴 20은 목소리 이제 그만 언급해. 이제 이거 VOD 봤으니까 이제 언급하지 마. 진짜 구석구석 밟고 싶다. 언급하면 이제 바로 그냥 금지거 건다. 아, 알았지? 형님 목소리 존내 멋있습니다. 어 마미뚜가 정확하게 알고 있네. 먹을 때 후려쳐버리고 싶다. 말할 때는 톤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래하는 코트입니다 이건 내 전화할 때는 전화할 때다 이거야. 여보세요? 정 선생님 제가 네. 기스한 게 잘못이에요? 여보세요? 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듣기 좋지 솔직히 인정? 예 맞고요. 팩트고요. 맞죠? 이리야 무슨? 안녕하삼요. 폰 바꿔야겠다 나도 이제. 노트래. 이거 뭐냐? 폴드? 폴더 2? 폴더 2인데 폴더 4로 바꿔야겠구만. 폴더4가 나왔더만. 갤럭시는 짝수 때 사야 된다던데. 어 200만원 좀 넘을걸? 폴드는 폴드가 좋은게 바이크 탈때 이렇게 여기다가 채팅창 여기다가 내비 띄워놓고 하기가 편해갖고. 아이폰은 난 죽어도 쓸일 없을 것 같아. 아니 녹음 기능 때문에 내가 갤럭시를 굳이 쓰는 건 아니야. 방송에서는 그냥 녹음 기능 때문에 썼다고 그냥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녹음 기능을 떠나갖고 그냥 편해 갤럭시가. 어 쓰던 거 써야지. 어 녹음 금지법 생긴다고 오히려 좋아. 어 근데 그거 발의만 됐을 뿐이지 아직 그 법이 통과되거나 그러진 않아. 어 법이 딱 이렇게 저기 정해진 게 아니라 발의만 했을 뿐이라서 국회의원들이 다 동의를 해줘야 그게 또 입법이 되고 입법 체계가 그렇잖아.
사람들이 제일 잘 모르는 게 뭐냐면은 뭐 징역 2년 구형 구형이랑 선고를 그거를 구별을 못 하더라. 구형이 됐을 뿐인데 이제 거기서 이제 재판 들어가고 이제 끝까지 가서 이제 선고가 떨어지면 그게 진짜 징역 사는 거고 구형 나온 걸로 사람들이 그거 굉장히 그걸 많이 하는 것 같고 그 법 같은 것도 이제 녹음하면은 불법 이렇게 제목이 돼 있으니까 커뮤니티에서 그런 걸 확인하면 이제 그게 아예 통과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또 모르니까 이제 앞으로 그렇게 된다고 이렇게 다들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검사가 구형을 하고 이제 판사가 선고를 내리지 기본적인 거를 이제 모르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 아니 난 이미 알고 있었지 옛날부터. 우영우 안 봤어? 너는 잘 안다. 옛날부터 알고 있었다니까. 구형이랑 선고랑 이거를 이거를 알아야 돼. 뭘 똑똑해 이거 안다고. 원래 내가 로스쿨 과정 밟으려고 하다가 BJ 한 거라서 그래서 사실은 저기 했지. 아니 나 원래 좀 변호사 쪽이나 아니면 의사 쪽 하려고 하다가 BJ로 전향한 거라서 BJ 스쿨 아니냐고. 아니야. 그냥 오리 로스쿨이나 처먹 아 저번에 합방할 때도 무슨 내가 성악 계속 했으면 이제 대한민국의 파바로티가 됐을 것이다 파바로티랑 같이 이렇게 카네기홀에서 공연하고 있었을 것이다 하니까 짜짜로니 두 봉지나 처먹으라고 한 말도 존나 웃기고 참 미친놈들이네 이거. 귀여워 내 말 안 믿고. 아니 근데 이번 주는 진짜 쉰 것 같지가 않다. 뭔가 씨발 화요일 날 방송 키니까 입이 문제야. 쉰 것 같지 않아 솔직하게 말해서. 뭘 쉬었어 내가 대체. 어제 쉬긴 뭘 쉬어. 어제는 아침에 집에 와갖고 잠깐 자고 집에서 잠깐 남의 방송 잠깐 나왔다가 그러고 저기 했지. 잠만 잤어. 잠을 못 잤으니까. 뭔 오토바이를 지르게 타 임마. 이번 주는 오토바이 얼마 타지도 않았어. 우리가 싫어. 뭘 싫어? 아니 싫은 게 아니라 나에 대한 기준이 너무 엄격해서 그렇지. 휴방에 대한 기준이 너무 엄격하잖아 우리 방송은. 아이 막말로다가 그 주영이랑 방송했던 것도 그것도 12시간 방송했더만. 시벌 이게 뭐야 이게 뭐노 진짜로. 그래놓고 어저께 11시 안 키고 이제 내일로 미루겠다고 하니까는 존나 욕하더만. 근데 라이트 시청자들은 절대 몰라. 어? 오늘 쉬는 날 아니에요? 이런 스토리를 몰라 아예. 봐봐 또 자기들 그 비 맞춰주려고 방송 시간 길게 가져가면 그때는 극락 좋아하고 아 볼 거 생겼다 아 좋아 이래놓고 나서 다음에 그거 갖다가 내가 내 권리 주장하면은 그때서는 그 네가 한 거지 병신아. 우린 그저 네 6시까지만 하면 그만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스릉이 100개 너무 고맙다. 맞아 난 형이. 정확하게 알고 있네. 그러니까 내 말이 그 말이야. 총 달러
지은 니은 올랐던데 옛날 유튜브 달러 환전했음. 잠깐만. 아 100개 나이도 나이도 그만해라. 아유 야 지금 주영이 내 방송 안 나오고 있잖아. 내 방송 누군가가 나오면 그때 얘기를 해줘. 제발 뭐 한방 한번 하고 나서 그 다음날에 그거를 계속 이어가지 말자. 개인 방송이잖아. 아 또 100개 나이도 나이도 고맙습니다. 형솔솔 10시 일반 타입. 그래 나 내 방송 방해받아. 참고로 코트 연관 검색어 1위 주영 스트림. 그만해 이제. 그만해 엔터테인먼트야. 그래 공과사 좀 구분하자 이제 진짜로. 처 맞기 전에 왁신다. 신흥비 어서 오고. 밍찬이 어서 온나. 밍찬이 요즘 버스킹 하고 다닌다면서. 아 우리 코지가 또 100개. 코지야 고마워. 폴가이즈 유튜브 재밌었어. 근데 제목이 좀 별로였던 것 같아. 제목 바꾸라고 얘기해야지 나중에 랄프한테. 착한 여자 맞나 앞으로는. 착한 여자 나쁜 여자 그거를 내가 구분할 줄 알았으면 내 인생 이랬을까? 아 카페맨 100개가 고맙다. 나이다? 나이다? 카페맨 어서와. 야 너 좀 나와라. 너 이렇게 단톡을 안 보냐. 나 오늘 너 나오길 바랬는데. 아 진짜 유튜브 평일은 못 나오지? 진짜 잘 뽑은 듯 본방보다 재미 극대화 잘 시켰더라. 어 걔 콧박이야. 찐 콧박이야. 걔는 나중에 데리고 살 거야 내가. 랄프랑 해갖고 셋이 살아야지. 저 편집자랑 고정 편집자로 놓고 그렇게 가야지. 채팅까지 가리는 센스까지 기가 막혀 아주. 편집자 칭찬이 존나 많네. 집자야 너 요즘 되게 칭찬 많이 받아갖고 너도 굉장히 또 의욕이 넘칠 텐데 너 방송 보고 있냐 지금? 집자야? 집자라 히어리움. 걔 카페에서 뽑은 애잖아. 근데 처음부터 잘하는 애는 없어. 다 가르치고 다 알려주는 거지. 다만 이제 거기서 내가 얼마나 밈 같은 거를 잘 알고 있고 소화를 어떻게 잘하고 어떤 식으로 내가 짤지 이 창작의 영역이야. 거기도 지금 같이 하는 친구 한 명만 더 있으면 좋겠다. 아 보고 있냐? 네 요즘 칭찬이 많다. 편집자 돈 주고 비싸게 구한 거 아니었어? 홀리쉽 꽉 잡아라 돈 되는 거. 아니야 그 친구는 첫 달도 못 하고 그냥 그러고 돈만 많이 받아가고 끝났지. 그 친구 아니야. 뭔 어디서 막 데리고 온 애가 아니야. 근데 그것도 사정이 있긴 있었대. 뭐 가정사 때문에 조금 하다가 관뒀지 걔는. 처음에 좀 힘 좀 실어주려고 100만 원 더 얹어줬는데 뭐 할 말이 없어. 근데 가정사니까 뭐 내가 거기다 대놓고 아 열심히 한다면서 100만 원 더 주기로 했는데도 한 달도 못 채우고 이게 뭐야. 내 주장하기에는 가정사 얘기해버리면은 할 말 없지. 그냥 보내고 다른 애를 뽑은 거지. 랄프 안 나갔어. 랄프 오늘까지 걔는 쉬는 날이라서. 아니야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마.
모범시민, 모범시민 그거 저기 넷플릭스에서 나온 거 말하는 거지? 정호 아저씨 나오는 거? 청하이라이트 채널 출신 거 짱구 오프닝 개웃김. 오늘 의식이 흐른 방송이냐고? 오늘 아프리카 공지 봤지? 그 BJ들이 한 6명 정도 이렇게 연락이 왔는데, 그리고 한 명은 또 코순이었어. 거의가 없었어. 코순이 연락 왔을 때 어? 오늘 코순이 특집하면 딱 좋겠다 그렇게 하고 코순이 부르려 그랬는데, 아까 이제 나 저 바이크 타고 나갔을 때 그때서야 이제 답장이 온 거야. 지가 쪽지 보내놓고 쪽지를 받는 방법을 모르는 거야. 그 나만 발 동동 구르는 거지. 연락처 남겼는데 연락 안 주니까. 저녁에서야 몇 시간 뒤에서야 왔더라고. 공지 쓴 지 얼마 안 됐을 때 쪽지가 왔었는데, 오빠 저 BJ는 아닌데 코순이는 안 될까요? 이렇게 했었는데. 그래가지고 저녁에서 그때 딱 전화 받아갖고 어 그래 저 뭐야 지금 와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뭐 아 오늘은 좀 그렇고 막 이래 또 하는 거 간 보는 것도 아니고 아 씨발 짜증나더라고. 근데 거기다 또 무슨 뭐 남자친구가 또 있대. 그래 남자친구한테 혹시라도 허락 어 나중에 그니까 뭐라고 했냐니까 애매한 거야. 걔가 애매모호한 거야. 확실히 일반인들은 좀 짜증나는 부분들이 있기도 해. BJ 입장에서 뭐냐면은 남자친구 오케이 있어도 괜찮아 시청자들만 모르면 되지 괜찮아 와 야 뭐지 니랑 연애하려고 내가 니 부르는 거냐 그냥 와 재밌게 방송하면 그만이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니 남자친구가 또 오빠 방송을 보거든요 그러더라. 아 우리 카페맨이 또 맥결을 나이도 나이도 어 고맙다잉.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 꼭 그래 남자친구 방송 보는 게 왜 그랬는데 또 이제 거기다가 이제 또 남자친구가 또 보면은 또 얘기가 상의가 안 됐다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뭐 어쩌라고. 슬슬 짜증이 나는 거야 그 상황에서. 야 그럼 나중에 네 말대로 나중에 같이 이제 네가 그 게스트 방송을 한다고 할지라도 나중에 한다고 해도 이게 그 그때 가면서 또 막 또 남자친구 있는데 그 남자친구가 좀 뭐라고 해가지고 네가 또 유튜브 영상 내려달라 그러면 씨발 나만 어? 돋박 쓰는 거 아니냐. 어? 나는 니랑 같이 방송하고 재밌게 해내려고 나는 이게 일인데 오빠 죄송한데 뭐 영상 내려주시면 안 돼요? 이런 애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존나 짜증이 나는 거야. 그때부터 그래가지고 아 야 끊어 끊어 이랬는데 아니 아니 아 야 끊어 그냥 아, 이상한 소리 하지 마 끊어 그렇게 하니까 아 오빠 이러더라고. 그냥 바로 끊어버렸어 그냥. 어 짜증나. 간 보는 것도 아니고 씨발 어 어 그래서 그냥 미리 걸렀어. 이상한 애 같아갖고. 그니까 아 나 그런 애들 너무 싫어. 자기 나은 노래 조회수 안 나와서 안 하는 거야? 어 조회수 안 나오잖아. 사제품 써라 고순아. 나 얼 운다. 아니 요즘 발라드 판이 그런 것 같아. 뭔가 이제 외면받는 것 같아 나 얼은. 활동 안 하면은 장사 없어. 아무리 김나박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김나박이라고 할지라도 활동 없으면은 그 나 얼 자체가 약간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신비주의였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뭐 방송 활동도 안 하고 그냥 딱 음악만 음악 활동하는 거 그걸 이제 두 가지 시선으로 보는 거지. 어떤 사람들은 이제 엄청 이제 그거에 대해서 아 역시 아티스트 음악 뭐 방송 활동 이런 거 전혀 안 하고 그냥 정말 딱 음원만으로 승부 보는 굉장히 멋있다. 뭐 솔직히 김나박이 중에서 가장 방송 활동 안 하는 게 나얼이니까. 박효신 같은 경우는 그래도 뮤지컬 활동하고 대외적으로 콘서트도 하고 이렇게 물론 콘서트도 하긴 하지만 그래도 유희열의 스케치북 이런 데 나간단 말이야 박효신은 한 번쯤. 근데 나얼은 그런 활동이 아예 전무하니까. 그래서 뭐 마지막 활동이 뭐 놀면 뭐하니 거기 잠깐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이제 프로듀싱을 한 거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렇게 높이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지 많았는데 요즘에 어떤 그 트렌드로 봤을 때는 또
한쪽의 시선에선 좋지 않게 보는 거지. 지금은 자기 PR 시대고 연예인들도 다 자기 얼굴 알리고 뭐하고 하려고 유튜브도 하고 각자 굉장히 열심히 이런 그 경쟁을 하는데 무슨 옛날에 90년대 서태지 아이들 그때 그 시절도 아니고 이렇게 신비주의 컨셉으로 계속 가는 거 이거는 좀 별로 마땅히 여기지도 않고 팬들도 약간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마인드가 바뀌어갖고 그런 거 이제 존중은 하는데 아쉽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왜냐면은 어쨌건 보컬도 에이징 커브가 오거든. 스포츠 선수들처럼. 그래서 나올 뭐 노래 바람기업급 노래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뭐 힘들지 않을까? 내 생각이야. 아니 노래 잘하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에 세고 셌어. 정말로 노래 잘하는 사람 솔직히 진짜 많아. 말도 안 되게 많아. 근데 그 실력파들도 활동을 존나 열심히 하잖아. 응? 요즘 작품만 나와봐. 지금은 연기자들도 그 콧대 놓고 그 시상식에서 턱 쳐들고 박수 한번 안 치고 호응 한번 안 하고 그러면서 그냥 이제 좀 품위? 품격? 이런 거 생각해갖고 항상 논란이었잖아 시상식 때. 그 연기자들 그 배우들도 이제는 자기들 작품이 나오면은 여기저기 다 알리러 막 유튜브 채널도 나오고 막 그래. 지금은 이제 완전히 자기 PR 시대라서 작품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보게끔 하려고 발벗고 나서서 비추고 다녀. 근데 지금 같은 때 뭔가 이런 신비주의 컨셉으로 간다? 아니올시다.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해. 그래서 나올 노래를 성지합창단에서 안 하는 것 같아. 자기 마음 아닐까? 자기 마음 맞아. 뭐 굳이 하라는 그런 건 아니야. 근데 이제 내가 왜 성지합창단에서 나올 노래를 안 하냐는 그런 얘기를 하니까 나도 나올 좋아하지. 좋아하는데 뭐 음원을 내고 음원 성적도 좋고 이런 그런 걸로 보는 거지. 뭐 내가 팬심 있다고 해가지고 여기서 갑자기 나올에 글로리아를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 방송 족박는 거지. 그런 이유에서 안 한다 라는 걸 대답한 거야. 화제를 좀 돌리자. 여자친구 있으신가요? 없어요. 진짜 있었으면 좋겠어요. 요즘은 진짜 행복지수가 9인데 나머지 이 마지막 퍼즐이 여자친구 같아요. 근데 여자친구가 없어요. 있었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어. 삭발하고 나서 아무도 나한테 안 들이대네요. 족같네. 머리 이렇게 해서 그런가 어쩐 건지. 머리 그 슬릭백 머리에 썼을 땐 여자들이 솔찬히 들이댔어요. 근데 지금은 아무도 안 들이대요. 예. 5월에 딱 끊겼어요. 5월에 여자가 딱 끊겼어요. 예. 그럼 목요일은 개인 방송 없는 거지? 목요일은 아미수 하는 날이니까 그렇지 않을까? 거기 이제 뭐 저 뒤풀이를 할지 안 할지 이제 각을 보고 있긴 해. 왜냐면 이제 그때 또 방송 켜갖고 하면은 또 풍선도 좀 쓸어담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 방송 없이 좀 이렇게 BJ들 모이는 약간 간담회식으로 이제 은비들이랑 그렇게 하는 자리인지 간을 보고 있긴 해. 간을 보고 있긴 해. 그리고 그날 개인 방송을 요구하는 거는 너무 심한 처사야. 생각을 해봐. 이번에 뭐 6주년이다 뭐다 해갖고 아무래도 좀 저 뭐야 할 게 많은데 그거 저 낮에 뭐 몇 시까지 오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평소보다 더 일찍 부를 확률이 더 큰데 그럼 나는 12시에 일어나가지고
집에 아뮤소 본방만 딱 끝나고 집에 들어오면 11시요 그럼 또 11시 딱 도착하자마자 또 바쁘게 또 여기서 또 방송을 이어나간다? 그건 너무 심한 처사지. 어 맞잖아. 그것 갖다가 나한테 채찍질하면은 그 채찍은 끊어버려야지. 어 모르겠어. 그날 어떻게 할지 일단은 가서 분위기 보고 결정을 하자. 어 무슨 뭔 말인지 알지? 아, 우리 또 도도가 알림을 못 보고 알람을 못 봤다고. 알람을 왜 안 볼까? 나 그게 좀 이해가 안 가네. 왜 알람을 안 봐? 어? 알람이 안 뜨는 거는 줄찾을 안 해놨나? 어, 왜 알람을 안 하지? 안 해놓지? 오늘 방송 일정은 뭔가요? 펜가이 고맙습니다. 안 알려줘요. 안 알려줍니다. 지금까지 사귄 여자 중에 놓쳐서 아쉬운 여자 있나요? 옛날에 좀 있었죠. 근데 옛날에 있었고 뭐 근데 그 여자 근데 그거는 솔직히 모르는 거야. 만약에 내가 안 놓치고 아 이 여자 놓치면은 아 뭔가 이 여자다 라고 딱 느끼는 그 순간을 잘 넘겨야 된다 그러더만. 어? 아 남자가 살다 보면 어떤 여자를 만나. 근데 아 이 여자다 그 순간을 잘 넘기면 행복하게 살 수 있대. 또 사람들마다 다르지. 근데 결혼에 아직까지는 이렇게 좀 아직까지는 좀 회의적인 것 같아. 어. 형용 유튜브 아프리카 보면서 직장 합격하고 승진도 잘 하고 있어. 항상 고마워. 그게 뭐 내 덕이냐? 그리고 내 덕이면 새끼야 24개 쏘면서 그게 아니라 씨발 10배는 쏴야지 씨발. 직장도 저기 하고 뭐 네 인생 잘 풀리고 그런데 왜 그렇게 너는 짜게 구냐? 못된 놈이네. 아이고 또 100개 우리 벚꽃 태울 분이 또 100개 너무 고맙습니다. 나이도 나이도 아니 쏜 사람을 욕하는 게 아니라 이제 좀 어 아쉽다라는 거지. 그래 진심이면은 그래도 100개 이상은 싸줘야지. 욕 안 했어, 트릉아. 100개 고마워. 너는 게스트 밥 사주기 싫어서 햄버거 사주잖아 라고 하는데 뭔 그런 진짜 골빈 소리를 하냐? 야, 수제버거 그거 시키는 거랑 밥 시키는 거랑 가격 차이 얼마 안 나? 수제버거 요즘 세트에 얼마인 줄 알아? 14,000원 막 이래. 어? 새끼야 내가 뭐 노브랜드 버거 사줬냐 뭘 사줬냐? 어? 수제버거 요즘 세트에 막 12,000원 14,000원 이러는데 이 새끼가 어 밥 안 사줬다고 지랄병을 하네. 아이고 우리 코락방구가 또 100개를 에드벌룬이야? 오 에드벌룬 100개 야무지구만. 응 아니야 야무지구만. 그래서 팬들은 갈비 왜 안 사주셨나요? 니들이 나 갈비 사줬어? 어? 정몽은 팬들이 나 갈비 사줬냐? 주거니 받거니 하자 이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지금 유튜브 풀영상 채널에다가 멤버십 만들어놨잖아. 어? 그거 부자친구
뭐야? 형 은행 기다려. 어? 한 달에 24,000원짜린가? 그거 해가지고 1년 이상 되면 내가 주주총회 한다 했어 안 했어? 부패 300만원짜리 부르고 해가지고 한 1,000만원 들여서 할 거야. 그거나 해. 아무것도 안 하고, 어? 입 대빨라가지고 뭐, 어? 갈비를 안 사주네 어쩌네 조찌랄들 떨지 말고. 맞잖아, 주주총회 할 거야. 해서 니들한테 갤럭시 탭도 뿌릴 거고 다 할 테니까 부자 친구나 가입해. 친구는 주주총회에 해당 없습니까? 그치, 주주총회는 진짜 24,000원씩 꼬박꼬박 넣은 사람들? 그거 1년 되면은 또이또이야. 근데 어떻게 1,000만 원이 그렇게 모이겠어. 내가 더 내는 거지. 근데 그거를 그만큼 유지해왔다는 거?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나는 높이 평가하겠다는 거지. 형 증인 안 하지 마십시오. 응가네. 하지 마. 너는 못해, 바스라가. 왠지 알아? 내가 너 처음 보니까. 항상 저렇게 낯선 팬이 얘기하면은 뭐야 싶어. 형이 아무리 욕해도 난 좋아. 히윽 히윽 월급 받으면 한 번씩 보상할게 히윽. 아갈 약속 하지 마. 원하해. 돈도 많은 놈이. 정모 구라는 몇 년째냐고. 그래서 내가 지금 얘기했잖아, 정리해서. 솔직히 팬 정모를 했어. 근데 어중이 떠중이 새끼들, 어? 그런 애들 와가지고 그냥 구경하듯이 와 BJ다 이러고 구경하는 새끼들을 데리고 하겠냐? 아니면은 진짜 정식으로, 어? 내 방송에 대한 이해도와, 어? 어느 정도 그 방송을 좀 보고 내 눈에도 좀 낯이 있고, 혹은 유튜브로만 본다고 해도 댓글도 자주 달아주고 이런 팬이랑 소통을 하겠냐? 어? 그런 애들을 거를 수 있는 게 바로 유튜브 회원 제도야. 그래서 기왕이면 부자친구 글마들이랑 이제 주주총회를 한다 이 말이지. 그럼 나랑 해야겠다 해. 그때는 진짜 피드백도 들을 거야.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은 이제 뭐 어디 뭐 대관해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큰데 말고, 그러니까 좀 인원수에 맞춰갖고 몇 명이 올지 모일지는 모르겠지만, 부패도 그러니까 인원수에 따라서 또 부패를 할지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근데 일단은 부패 부르고 또 자리도 굉장히 좀 편한 자리로 이렇게 딱딱 해가지고 약간 회관 같은 곳 있잖아. 거기서 이제 이렇게 좀 뭐 마이크 잡고 뭐 노래도 좀 불러주고. 또 방송에 앞으로 나아가야 할 점, 뭔가 좀 아쉬웠다 라든지 주주총회 그런 식으로 하잖아. 이런 거 좀 해줬으면 좋겠다 라든지 유저 간담회를 한다 이 말이지, 한마디로. 그래서 그런 걸 할 거라는 얘기야. 이 얘기도 그만하자. 어차피 내가 이거 얘기해봤자 한 애들은 하고 안 한 애들 안 할 텐데. 이거 얘기도 그만하자. 1년 됐을 때 보자 몇 명이 모이나. 아, 우리 또 방울이 어서와. 방울아, 노래 불러주냐고. 혹시 그때 노래도 말했잖아 방금. 노래 불러준다고. 거짓말 어떻게 하는 거냐? 바로 해줄게. 풀영상 채널 가가지고 회원 가입하는 거 있어. 그거 보면 나와. 그때 약간 오리엔테이션처럼 하겠지. 그렇게 해서 할 거야. 자, 이제 그만 질문하세요. 예. 어중이 떠중이들의 질문? 질문 세례? 받지 않겠습니다. 당신들은 주주총회가 궁금한 게 아니라 그저 나에게 질문했을 때 그 채팅을 읽어주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내 모습이 보고 싶은 거 아닙니까? 예. 닥치세요.
궁금하지도 않으면 아가리 닥치세요. 예, 다 보여요. 말 걸지 마세요. 그런 걸로. 예. 맞아. 곤약 채팅 치지 마요. 그래, 우리 의미 없는 대화 좀 합시다. 그러니까 주제 넘어가자 그러면 빨리 넘어가고. 그게 맞아요. 예. 그게 맞아. 내가 봤을 때는. 맞아. 생산적인 대화를 합시다. 오늘 뭐 할 거냐고. 오늘 뭐 방송 뭐 일단 휴방 받나봐고 하는 거니까 재밌게 해야죠. 오늘 방송 뭐 할 거예요? 라고 묻지 말고 재밌게 할게요. 그냥 예, 즐겁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슈 많이 밀렸어? 하긴 뭐 요즘 합방하고 그래가지고 오슈가 좀 밀렸겠구만. 이따가 뭐 키워드 받고 뭐 잠깐 하죠 뭐. 예. 아, 오늘 그 공지에 대한 함께할 BJ 연락. 아무튼 그래가지고 코순이가 한 명 왔었는데 걔는 완전 곤약 코순이라서 쳐냈고, 남자 BJ들 4명, 여자 BJ 2명. 오늘? 아, 3명. 이즈는 좀 그렇지. 근데 그 중에, 그, 죄다 질차 1000명도 안 되는, 그런 이제 BJ인데, 상관없어 누가 됐건. 상관없어. 일단 전화 한번 해볼게. 잠깐만. 무슨 경우냐? 조명이 꺼져 있나요? 웬 흑돼지가 보이네요. 뭔 경우야 지금 이거? 아, 나 또 머리 아프네. 표정 왜 그래? 곤약 펀치 마력 깨시리. 뭔 경우야 이거. 잠깐만. 되네. 연락하네. 알라견 출동해.
통화했어. 알림 카톡 알림창으로 주소를 확인했대. 카톡 알림창으로 주소를 확인했대. 야, 사이다. 사이다 있냐? 대답해 봐. 야, 사이다. 이거 약간 네 입김 작용했지? 어? 너가 섭외한 거 아니야, 이거? 내가 봤을 때 너가 섭외한 거 같은데? 아니야? 네 입김 작용한 거 아니야? 내가 봤을 때 네 입김 작용했을 것 같은데. 아니야? 아, 진짜? 아니, 사이다 전마가 사이다 전마가 존나 아창이야. 존나 아창. 아이고, 약간 좀 뭔가 너를 좀 안 좋게 얘기하는 건가? 아창이라고 하는 게? 아, 전마 BJ들 많이 알더라. 섭외도 잘해줘, 사이다가. 몸도 완전 든든하다 이 말이야, 결론적으로. 매니저 개 잘 뒀어, 진짜로. 칠성이도 팬닉을 좀 달지 그러냐? 매니저인데 그래도? 칠성이? 매니저니까 좀 팬닉을 좀 달어. 그래. 아니, 여러분들은 그냥 질찾이나 해주세요. 예. 질찾을 해놔야 알림이 뜬다고 하더만. 예. 검색해서 들어오지 마시고. 그냥 질차돼갖고 즐겨찾기 별표 딱 누르니까 내가 질차돼놓은 BJ들이 쭈루룩 뜨더만요. 졸라 편하긴 하더라 그게. 예, 나 몰랐어요. 질차지 의미가 있는 건 줄. 검색하지 말고 그냥 질차를 해놔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이제 아프리카 그 어플로 보면은 이제 밑에 별표지 있어요. 누르면은 해당 방송 BJ가 방송 중입니다. 다 떠. 그거 보고 들어오면 되니까. 예전에도 그 말하는 게 너무 귀찮았어. 우측 상단에 추천과 질찾 한 번씩만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너무 귀찮았어, 그 말하는 거 자체도. 방송 짬을 거꾸로 먹었다고? 그러니까 나는 시청자 입장에 대보지를 못했으니까 거의. 옛날에는 뭐 아프리카 많이 봤지만 요즘은 솔직히 뭐 유튜브를 보거나 그런 편이라서. 그것도 좀 만들고 싶어. 시청자, 내가 오프닝 때 트는 노래들이 이게 너무 나왔던 노래들 계속 나오고 너무 힙합 위주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저거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플레이리스트? 오늘의 플레이리스트 추천해갖고 좀 뭔가 그런 게시판 하나 만들어 놓으면은 내가 방송하기 전에 30분 전이라도 와갖고 좀 들어보고 이 노래 괜찮네 해가지고 3곡 내지 4곡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누가 이렇게 딱 리스트 짜주면은 그냥 그대로 틀면 되잖아. 그래서 이 노래 뭐예요? 이런 얘기 안 나오게 그냥 오프닝 때 그냥 자잘하게 그냥 이렇게 이런 거 좀 추가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 그러니까 노래 많이 아는 애들이 많더라고. 나는 이제 사실 뭐 음악에 크게 관심도 없어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듣는 거라서. 잠깐 전화 왔다.
벨소리가 왜? 내 벨소리가 왜? 나는 가만 보면은 벨소리 진짜 40대 이 아이폰 충들의 이 벨소리도 라이프가 바꾸기 전까지 안 바꾼다 임마. 이 아이폰 충들이 이 갤럭시 감성을 너무 이 좀 무시하고 좀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좀 어이가 없어. 진짜로. 아이폰 벨소리 그거 아니야? 띵띵띵띵띵띵 그거 아닌가? 아 뭐야 아이폰 벨소리 치니까 뭐 안 나오네. 그래 이게 뭐가 좋아? 존나 구린디? 이거 아니야? 아저씨들이 아이폰 쓰면 꼴보기 싫어. 요즘 아이폰 벨소리가 따로 있어? 내가 아이폰 4S까지 썼지. 어우 구려. 되고 바꿨네. 이게 뭐야? 구린데? 난 이 중에서도 이전 벨소리로 바꿨었음. 그 아이폰이 그게 있잖아 또 벨소리 바꾸려면은 뭐 컴퓨터에 깔아갖고 그 부분만 이렇게 무슨 음악 편집 프로그램처럼 딱 띄워놓고 여기서 여기까지 딱 해가지고 그거 해가지고 넣어가지고 어우 씨발 나 옛날에 그거 했었거든 아이폰 4S 때. 지금은 할 수 있나? 모르겠다. 그때 질려버렸어. 벨소리 하나 바꾸는데 내가 30분이 들어가니까 아 이거 아니다 싶더라고. 내 지금 벨소리 이거야. 어우 좋아. 어우 좋아. 어우 어우 좋아. 어우 좋아. 어우 너무 좋아. 걔 틀딱이라고? 지랄하네. 오, 되게 설정할 수 있는 벨소리들이 많네. 근데 원래
원래 내가 내 스팀 게임 중에 좀 좋아했던 게임이 난 쓰고 싶긴 한데 옛날부터 갤럭시만 써서 넘어가기 두려운 그 호러 게임 중에 내가 원래 그 딱 두 가지는 무조건 신작이 나오면 난 그날 다 해버린다는 마인드로 현황을 하는 게임이 딱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리틀 나이트메어고 하나는 저 바이오 하자드인데 리틀 나이트메어 2 플레이하고 나서 존나 감명 받아갖고 이걸 벨소리로 해놓은 거지. 잔혹동화 느낌. 이걸 해놓으니까 애들이 미친놈이냐고 또 그때도 엄청 까더라고. 벨소리가 그게 뭐냐고. 개찐따 무슨 진짜 뭐 어? 오타쿠 새끼 같다고. 왜 좋지 않아? 약간 잔혹동화 느낌 나고 리틀 나이트메어 2 OST야 이렇게 하니까는 애들이 그때 방송에서 지랄해갖고 내가 이걸로 바꾼 거란 말이야. 지금 이거 하니까 또 갑자기 또 나한테 아저씨라 그러네. 개새끼들이. 이게 진짜 아저씨 아줌마 부금이야. 이런 게 차라리 나. 이런 게 나. 심플하고. 감정별로 다 있네. 레트로. 어? 요거 괜찮다. 나만 모닝콜로 군대 알람 쓰냐? 안녕하세요. 이 김알몸한테 전화 왔네. 여보세요. 아이가 씨발 언제 와? 아이 씨발 산 중턱이야 씨발아! 이 느낌인데? 족 같은데 이런 클래식 위주로 이제 해놓는 게 이제 약간 그거야. 맞지 인정? 오 나랑 잘 어울리는데? 이거다. 나 이거 해야겠다. 나랑 잘 어울린다. 이걸로 이제 해놨어. 벨소리. 지금 젊은 세대는 진동으로 해놓는데. 네, 그런 게 어딨어. 몰라, 네가 하나 듣고 찾아라. 아이고 우리 코트 약발방 또 100개 형덕에 취업하고 승진했어. 고마워 형. 고마워 나이도. 오늘 나이도 뭐야? 밥은 이따가 뭐 게스트 오면 그때 같이 뭐 시켜 먹든지 하자. 아무튼 뭐 이제 섭외를 했는데 이제
이제 그거지. 쪽지가 왔는데 여비제이 3명, 남비제이 4명인데 도저히 남비제이는 같이 방송할 수 있는 그 수준이 아니고 거진 뭐 그냥 진짜 BJ 준비생 같은 느낌? 한 명 빼고 그런 느낌이라서 완전 다 걸렀고 여비제이들도 다 마찬가지야. 근데 그 중에 고르고 골라서 이렇게 된 거야. 아. 주영수 언급 좀 그만해라. 저기 뭐야 개인 방송 할 때나 우리 방송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야 돼. 하지 말라면 안 해야 돼. 니 채팅 읽어줬으면 좋겠지. 니 채팅 보고 표정 변화 왔으면 좋겠지. 징그러운 새끼. 아유 또 100개 팬가이 나이도 너무 고맙습니다. 안녕. 저런 채팅 딱 쳐가지고 BJ